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려고 은행에 347억 원이 든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액수가 거액이고 지속적 범행이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보여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후 토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이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를 법정 구속시키진 않았습니다. 최 씨가 지난 7월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걸 고려한 겁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법정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징역 1년 계단 조심하세요. 최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면서도 어리석음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